새학기 초인 3월부터 5월까지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스쿨존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어째선지 스쿨존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굣길 안전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법,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 하지만 스쿨존 교통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경기 2,605건, 서울 1,026건에 이어 경북이 516건입니다. 경북의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600명이 넘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주변의 안전 시설물과 어린이 통행 차량 관리에도 수시 점검을 통해서 경북 도내 스쿨존 교통사고 급증에 따른 학생 안전 문제는 도의에서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시간대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절반 이상이 하굣길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지난 2010년부터 서울 성동구와 대구 북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굣길 보행 안전 도우미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포항시의 경우는 어떨까? 포항시의 경우 지난 2012년 등하굣길 보행 안전 지도 사업을 시범 운영했지만 이후 추가 예산 편성 없이 이 사업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하굣길 보행 안전 도우미 사업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절반까지 감소하는 사례를 보면 포항도 도시 구조나 규모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하굣길에 이제 교통사고 건수가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제 하교 도우미, 안전 도우미들을 교육을 통해서 지금 양성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그 집까지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 도우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도 이제 얼마 전 마련된 조례를 근거로 이렇게 하굣길 안전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겠다며 법까지 만드는 등 떠들썩했지만 체감은 떨어지는 현실. 과속 카메라 설치 등 시설 부분에서의 개선뿐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사업이 절실해 보입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